근데 트리플S가 곡들이 퀄리티가 좀 있어. 아 근데 퍼포먼스 비디오 퀄리티가 좀 안타깝습니다. 저는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좀 이렇게 자기가 외운 거 하는 느낌? 너무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동작의 맛을 살려준다든지 본인만의 느낌을 가미한다거나 이런 건 좀 부족하긴 해요. 그거는 커가면서 본인들이 성장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. 네, 저희 지금 악기 구성이나 편곡도 좋은데 저는 계속 트리플레스 믹스가 조금 안타까워요. 왜냐면 지금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나와주면서 위에 하이톤의 리드나 EP들이 계속 나와주는데 그게 다 한 군데에 몰려갖고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. 퀄리티는 좋은데. 작사 편곡을 작업하신 배드 작곡가님은 Odd Eye Circle이랑 이달의 소녀를 작업을 해주셨네요. 트리플S 안무를 전담하셨던 최효재 씨 외에도 이번에 조은비, 헤일리송, 원지 무드 씨가 참여를 하셨네요. 세 분 다 여자...